어제 검찰이 압수수색한 심재철 의원실의 자료가 뭔지 봤더니 정부 부처가 골프 관련 업종과 노래방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의원과 약국, 미용실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김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어제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 사용 내역을 밝혀나갈 자료가 바로 이런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봤더니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비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모 부처 내역에서는 낮 12시 50분 노래방 9만 5천 원을 비롯해 미용실 4건 등의 결제 사실이 보입니다.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정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업종들입니다. 평일 낮 업종이 골프장 운영업으로 된 곳에서 직무 수행 카드를 사용한 3건도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부정한 사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의원과 약국 3차례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심 의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들통이 나자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심 의원은 추가 연휴가 끝나기 전에 확보한 자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심 의원 측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